걸로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그렇다고 벌써 포기하면 이 북극야호가 아니지. 분명 이 주소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어? 일단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 찾았다. 이거 같은데? 그치. 이렇게 똑같이 주소를 누르고. 오케이! 전송 완료! 어? 근데 이건 뭐지? 예!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걸. 재밌고 신기한 것들로 가득해! 이렇게 가볍고 얇은 데다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말이야. 이 안에선 또 어떤 부품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좋았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거야! 다시 일할 시간이군. 어? 누구니 넌? 아, 저 때문에 잠에서 깨신 건가요? 죄송해요. 아니, 난 CPU가 보낸 저 신호 때문에 깬 거야. 노트북의 전원이 켜지면 CPU에서 바로 나에게 신호를 보내지. 내가 출근해야 모두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 어,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이곳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직접 지침을 내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OS라고 해. 오, 예스! 아, 저는 북극여우라고 해요. 이 노트북이라는 것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운이 아주 좋구나. 이곳을 나만큼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는 없지. 오, 예스! 그러면 이곳이 OS씨가 사는 곳인가요? 그래. 자, 들어와 보겠니? 우와! 밖에서 봤을 땐 작아 보였는데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네요. 이곳은 SSD라는 곳이야. 나를 비롯해서 문서, 사진, 영상, 게임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라고 할 수 있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노트북이 아무리 꺼졌다 켜져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튼튼해서 외부 충격에는 강한 반면 크기가 작아서 무게는 엄청 가볍지. 그렇다면 이 박스 안에는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가득? 어? 어? 웬 숫자들만? 어? 여기도! 잠깐, 말이랑 다른데요? 이건 아직 처리하기 전이잖니. 이것들을 CPU에 넣고 CPU가 처리를 끝내면 사진이나 영상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 박스를 들고 나가볼까? SSD의 빠른 이동 속도를 직접 느껴보자고! 자, 함께 가시죠! 뿅! 이곳은 또 어떤 곳이죠? 이곳은 바로 램이라는... 아, 랩! 랩이라면 제가 또 어디 가서 꿀리지는... 랩이 아니고 램! 우리가 SSD에서 들고 온 이 박스 안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나 데이터를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지. 저장하는 곳? 어? 그럼 SSD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곳은 SSD와 달리 노트북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모두 사라진단다. 말 그대로 임시 저장 창고지. 이곳의 영업이 끝나면 청소부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아, 어쩐지 깨끗하더라니. 잠깐, 근데 왜 이곳만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죠? 램의 역할은 CPU가 정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SSD에 있던 데이터를 넘겨주는 일이거든. 그러다 보니 굳이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덕에 사용자는 노트북으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이제 대망의 CPU 처리 과정을 볼까?
우와, 0과 1의 숫자가 이렇게 바뀌다니! 대단해요, OS씨! CPU는 이렇게 0과 1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 중앙처리 장치라고도 불리는 이 CPU 안에서는 놀랄 만큼 빠른 연산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의 의미를 알아내고 마침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 이게 바로 처리라는 과정이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게임, 영화, 다양한 앱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어? 저기 마침 코어가 나오네? 그렇다면 바로 즉석 인터뷰! 그게 다 CPU 안에서 일하는 우리들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는 바로 코어! 아, 코어 1호, 2호! 그리고 3호, 4호구나! 이제 딱 보면 알지! 에? 뭐야, 그 성의 없는 이름은! 우리는 바로 4인조 그룹! 코어 아보카도즈야! 집중!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이 사진을 모니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픽 칩의 차례지! 그래픽 칩을 거쳐야 비로소 사용자는 모니터로 이 사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오! 예! 이야!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큰 선풍기가 있죠? 우리들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지! 우린 더워지면 일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 그래서 그 팬을 통해 열을 밖으로 바로바로 빼줘야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노트북을 즐길 수 있는 거야. 어, 설명했더니 또 덥다. 이걸 통해 열이 밖으로 빠지는 거구나. 어? 향이... 어? 향이 안 나네? 보통 꽃이 아니라 바로 무선 랜카드란다. 이 무선 랜카드는 노트북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를 찾는 일을 하지. 공유기? 무슨 전화번호 같은 건가요? 공유기가 아니고 공유기. 공유기는 무선 신호를 송출해서 근처에 있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지. 공유기 하나가 여러 대의 노트북을? 어떡해요? 공유기와 노트북은 와이파이라는 규격에 맞게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무선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공유기는 노트북에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해준단다. 그래서 공유기 주변의 노트북들은 인터넷선 연결 없이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열심히 공유기를 찾는 거구나. 마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렇다면 무조건 가까이에 있는 공유기를 찾는 게 좋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아. 한 공유기의 접속자가 동시에 몰려 줄이 길어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 하지만 우리 마을은 걱정 없지. 바로 저 똑똑한 잎사귀가 줄이 짧고 속도가 빠른 공유기를 항상 찾아내거든. 우와, 정말 똑똑하네요. 그렇다면 아마 이 동상도 보통 동상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바로 배터리야. 이건 모든 시설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이 배터리 동상 덕분에 전기선을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근데 혼자서 모두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려면 힘이 들 것 같아요. 전혀. 우리 마을은 모든 길이 간결해서 에너지 전달도 쉽고 뿐만 아니라 똑똑한 CPU, 램과 SSD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르게 일을 끝내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 정말 든든한데요? 저도 야생에 있을 땐 어? 뭐지? 여기도 천둥이 치나요? 아, 참고로 겁먹은 건 아니에요? 천둥이 아니야. 바로 누군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지. 그럼 어떤 작업을 지시했는지 알아볼까? 좋아! 이번엔 너가 직접 가보는 거야. 자,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전 혼자서는 아직... 겁먹을 거 없어! 너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
보짠! 오... 용감한 북극 여우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홀로 헤쳐나가는 모험의 대서사시 북극 여우의 심부름 대작전. 이 입력 신호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저장 장치인 SSD에 도착 완료! 좋았어! 이제 이 데이터를 CP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임시 저장 장치 램으로! 바로 CPU가 빠른 연산으로 이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의 의미를 알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처리의 과정! 오, 예스! 미션을 성공한 우리 도전자에게 모두 축하의 박수를! 고마워요. 그럼 이제 저는 그만 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모두 잘 지내요. 안녕! 벌써 다섯 개나 모았습니다. 다섯 개라. 빼앗기 딱 좋은 개수로군. 이제 슬슬 내가 나설 차례인가? 흥!